우리 아내가 많이 바쁜 애다. 이것저것 하느라고 준비하고 귀인이 나를 돕는다. 이게 올해의 큰 키워드입니다.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이제 돼지띠 분들의 신년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요. 돼지띠 분들의 성향은 어떤가요? 근데요, 성향은요, 우리가 보통 겉으로 그냥 카더라, 그렇더라 이런 걸로 말씀드리면 돼지띠 분들도 성향이 너무 많아요. 호랑이 하면 생각하는 거, 말띠 하면 생각하는 거, 쥐띠 하면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이 봐서 직감으로 떠오르는 것들이지, 성향이라 그러면 돼지띠 분들 고집이 있죠. 고집. 고집 없는 사람 물론 없겠어 라고 그렇죠. 또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 아 이거 수긍 빨리 안 합니다. 왜?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거는 아니고요. 자기 기준이 확실한 건 좋은 거니까. 네. 올해 이제 그 신축년 돼지띠 분들 전체적인 키워드가요. 이동수, 그 다음에 이별수, 그리고 이런 이동이나 이런 이지,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로 바빠요. 올해 한 해가 많이 바쁜 해다. 이것저것 하느라고 준비하고. 예, 이게 전체적인 키워드고요. 자, 27살 의뢰생 분들 준비만 잘 해놓으셨다면 그동안 네, 잘 해놓으셨다면 학업적인 성취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취업도 좋은 곳에 드실 수 있다. 그리고 39살 개해생분들 여자분들 개해생 여자분들 네네. 자궁질환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예, 창기가 많이 몰리는 해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 좀 이렇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검사도 좀 받아 보시고요. 자궁질환 조심하셔요. 아, 물론 이상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뭐 내가 뭐 문란하고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몸에서 자연적으로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궁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 예, 말씀드릴 수 있고 역시 자격증 올해 취득하시는 해입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꾀부리지 않고 준비 잘 하시면 자격증 100% 딸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꾀부리지 마세요. 예. 그리고 58살 신해생. 뭐가 그렇게 바쁜지 신경 쓸 것도 많고, 물론 나이도 이제 51살이라는 나이가 되셔서 여러 가지 책임이 많이 있는 가정분들 많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예. 그런데요. 올해 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팔쪽. 팔꿈치, 어깨, 손목 이런 관절 쪽을 조심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소통을 잘 하시면 그거로 인해서 이득이 따라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니까 뭐 좋아 라고 소개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일자리를 새롭게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개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만 너무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 조금 부드럽게 소통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63살 기해생 분들 귀인이 나를 돕는다. 이게 올해의 큰 키워드입니다. 이 귀인이 도우면은요, 돈이 들어온다라는 게 일단은 우선적이겠죠. 예, 귀인은 뭡니까? 우리가 일할 때 귀인이 들어와 주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이런 뭐 계약건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좋은 쪽으로.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올해 좋은 금전운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다 마지막으로 75살 정해생 분들 사회활동을 아직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물 올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회활동을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예 그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먹고 쓰는 거 걱정 없다. 말년이 참 좋으시네요. 예, 먹고 쓰는 거 걱정 없다 올해. 예, 이렇고요.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요, 이 뇌혈관 질환을 조금 유의를 하시라는 거. 혈압관리, 이런 혈액, 예. 그러니까 운동하세요. 살살 운동하시면 올해 뇌혈관 질환, 심장 쪽 이런 관리만 잘 하시면은 올해 금전 좋고 나머지는 좀 예, 편안하게 가실 수 있어요. 예. 대표 이제 키워드로 이동, 이별, 이직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건강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돼지띠 분들은 네. 올해
이제 뭐 세세하게 들어가 봐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될 수 있는 이슈들이 이동과 이별. 이 이별이요, 누가 돌아가시고 뭐 헤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직장으로 인해서 아니면 학업으로 인해서 이제 식구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이별수에 들어갑니다. 꼭 나쁜 것만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다반사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예요 올해가. 그러다 보니까 바쁘죠. 바쁜 이제 일정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건강 관리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돼지띠 분들의 전체적인 공통적인 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운을 알고 가면 다 대처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담도 하시는 거고 상담 잘 받으시고 또 내 운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준비하시면 충분히 면회 가실 수 있습니다. 예.